안녕하세요. 누리누리, 오누리 블루베리입니다. 이거, 농막 기준이 3x6 사이즈 컨테이너 말고, 처마는 1m 정도 빼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설치해 놓은 거, 지금, 일요일날 일부 혼자서 이렇게, 철거를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평일도 매일 이제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철거를 계속 혼자 진행해야겠네요. 요즘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냥 혼자 해야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근데 이게 농막의 기준이 참 애매한 게, 천장이 있으면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참, 농사를 하다 보면, 앞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늘에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밖에 컨테이너 안에서 일을 못하고, 밖에서 일을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위에 천장에 그늘막이라도 조금, 이렇게, 판넬로 하지 말고, 뭐, 창막이나, 가서 그늘막이라도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기둥하고 다 철거하라고 하네요. 그분들도 좀 농사를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혼자서 하니까 힘드네요. 이게 판넬은 물을 먹어서 묵었고, 위에 각파이프도 길이 길어다니까 혼자서 내리기 힘들고.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 말고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 해야 일이 끝날지 한번 또 해봅시다. 해보고. 이거 보안경을 썼네. 이거 그게 생겼어. 성의가 생겨가지고. 위쪽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가다르게 좀, 누군가 옆에서 누가 잡아주면 좋은데.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2일째로 내 같은 경우는 위험해도 해야 되니까 이름 1조로 시간은 촉박하고 할 일은 많고 이제는 하루가 생각하지만
자갈이 잡기 좋은 하네요. 이렇게 갖고 한 장 줘야 되네. 큰일 됐네.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고요. 너무 영상 길어지면 또 다분해하시니까 우선은 기둥만 남겨놨고, 예, 철근했고 기둥 이게 아마 100에 80에 80방 100에 100인가 그러갔는데 이 그라인더로 넣어보고 안 되면 위험하면 직수로도 한번 잘라봐야겠습니다. 저 나머지 두 개 남은 거는 영상 꺼내놓고 이제 혼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넬이 물을 묵으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혼자 내리는데 힘들었네요. 한번 철거가 하루 일당 30만원이라는데 30만원 버릇입니까? 요즘 인건비가 너무 택도 없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사업하시는 분이나 농사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네요.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 전 마저 일 끝내놨고 기둥까지 나오면 못 자를 것 같고 직소는 빌려와서 한번 기둥 한번 잘라봐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빠이.